네. 아, 감사님, 별풍선 한 개로 축하 인사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네. 이게 그녀들이 원하는 별난 BJ 방송 1위 등급. 참. 이게, 저, 아, 깜사님이 또 별풍선 한개또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그, 내가 별별 랭킹 올라본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? 근데, 사실 우리가 시청자가 그렇게 많은 방송이 아니잖아요. 근데, 아, 깜사님이 별풍선 한개또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쿨남 BJ 방송 1위. 아니, 시청자가 별로 안 많은데, 이렇게, 이게 별별 랭킹 선정 기준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. 알 수가 없는데, 뭐냐, 나 이따, 그, 프린트 스크린 좀 하나 눌러놓을게요. 아, 지금 모바일 별별 랭킹이 나와 있어요? 네, 루키님, 캔디피님 어서오세요. 네. 갑자기 왜 그녀들이 원하는 쿨남 BJ 1위? 뭐 저한테도 뭐 날이 오는 건가요? 네. 지금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시청자 그렇게 없는데 쿨 뭐냐 쿨남 랭킹 1위에 올라갔어. 네. 그래서 저도 지금 갑자기 놀래가지고. 아, 네, 축하 감사해요.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거잖아요. 사실 대부분 그 진행하는 방송이 제가 뭐 캠방이나 뭐 역사 얘기, 뭐 인문학 얘기, 뭐그 정도 방송밖에 안 하는데 뭐 게임 방송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쿨남 BJ 로비하신 거 아님? 아니에요. 저 뭐냐 시청자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그 평균 시청자 수도 그렇고 제가 동시 시청자 수가 두 자릿수에 들어가 본 적이 어쩌다 한두 번? 그 정도 있을 정도였어요. 근데 아 모바일 그 별별 랭킹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얘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가 세계사 얘기 그 루이 16세 얘기했던 게그 보이는 라디오 랭킹 그 랭킹 말고 아프리카 TV에서 그 운영진에 올려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나 별별 랭킹 찾아봐야 되겠다. 그것도 지금 놀래가지고 요즘 놀랐어. 어떻게? 캡처 완료. 클립보드에 복사했고요. 스크린샷 보여드릴게요. 아, 오늘. 아, 귀여우세요. 아우,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. 나그 캡처하는 장면 이렇게 떴어요. 아 진짜 제가 뭐 원래 주요 컨텐츠는 진짜 그 뭐냐 교육방송 쪽인데 그 교육방송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 정도인데 어우 쿨남캠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상상도 못했고요. 어쨌든 별별 랭킹 처음으로 선정된 거 진짜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. 꾸벅.